영어는 종종 지금까지 빌려왔다. 단어들을 다른 문화들이나 또는 다른 언어들에서 영어라는 단어가 다른 문화나 다른 언어에서 빌려온 단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몇 가지 예가 있어. 재미있는 이야기를 가진 첫 번째, 영어가 다른 데서 이제 빌려온 단어들의 첫 번째 예, 샴푸. 단어 샴푸는 온다. 힌디 단어. 샴푸라는 곳에서 온다. 컴마 위치 계속적 용법이지. 그리고 그것은 의미한다. 누르다. 이 샴푸라는 게 지금 영어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뜻이 아니라 힌디어였어. 그리고 누르다라는 뜻이었다. 인도에서 그 단어는 사용되었다. 머리 마사지라는 뜻으로 사용되었다. 이게 내용일치로 문제 만들 게 굉장히 많고 헷갈리니까 반드시 내용일치 풀때 밧줄 긋고 반드시 찾아야 돼. 지금 인도에서는 이거고 힌두에서는 누르다야. 벌써 두 헷갈리게 나왔어요. 여기서도 보면은 영국인 무역상들은 이거네. 근데 인도에 있느냐? 인도에 있는 영국인 무역상들은 경험을 했습니다. 목욕을. 근데 머리 마사지를 곁들인 목욕을. 그리고 소개했어. 그것을. 이게 뭐야? 머리 마사지를 곁들인 목욕을 영국에 소개했어. 18세기에. 그러면 이제 머리 마사지를 곁들인 목욕은 원래 어디 거야? 인도 사람들 거였지, 지금. 단어 샴푸라는 의미는 여기서 자동사야. 바꿨다가 아니라 바뀌었다야. 바뀌어졌다. 몇번 바뀌었다. 모후에 그것이 첫 번째 들어간 후에 영어라는 단어로 들어간 후에 1762년에 들어간 뒤로도 몇번 바뀌었어. 의미가. 19세기에 샴푸는 얻었다. 그것의 현재 의미를. 현재 의미, 머리를 감다라는. 샴푸하실래요? 하면은 머리를 감다라는 뜻이잖아. 그리고 그것 이후 짧게니까 얼마 안 돼서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단어는 시작됐다. 사용 또한 사용되어지기 시작했다. 특별한 비누, 머리를 위한 특별한 비누. 우리 머리 감는 거 샴푸 있잖아, 샴푸. 그 뜻도 있고, 머리 뭐야 지금? 요 뜻도 있어. 머리를 감다라는 뜻도 있다. 그래서 샴푸가 끝났고 이제 본문 2에서 로봇이야 로봇. 단어 로봇은 온다. 영국 RUR이라는 영국에서 온다. 그리고 그것은 쓰여졌다. 1920년에 체코 작가 카레 카펙에 의해서 그 영국에서 로봇들은 기계다. 사람처럼 보이는 그것들은 이 기계들 말하는 거지. 그 기계들은 만들어졌다, 디자인되어졌다, 고안되어졌다, 일하기 위해서, 인간들을 위해 일하기 위해서, 만들어졌고, 그 로봇들은 생산되어진다, 공장에서 만들어진다. 가주어 진주어야, 생각, 아이디어, 사용한다는, 단어 로봇을 사용하는 그 아이디어는 어디서 오지 않았어? 그 작가 있잖아? 카를 카펙에 의해서 온게 아니다. 카를 카펙 그 자신으로부터 온게 아니다. 라는 것은 interesting, 흥미롭다. 그리고 요거는 생략할 수 있지? 생략할 수 있지? 예를 나타낸 거잖아. 예를 나타낸 거지. 강조라, 강조. 강조니까 생략을 할수 있고. 그는 원래 불렀어. 그 기계, 그의 연극에서 그 기계들을 라볼이라고 불렀다. 그 단어는 라틴어 단어고 일하다, 일, 일이라는 뜻의 라틴어 단어에서 온 라볼이라고 불렀다. 하지만 그의 브라더가 제안했어. 라보티를 제안했어. 그리고 그것은 의미한다. 노예 근로자들을 의미한다. 체코에서. 카렐 카펙은 좋아했어. 그 아이디어가 뭐야? 이 로봇이라는 것을 쓰자는 그 아이디어를 좋아해서 결정했어. 사용하는 것을, 그 단어 로보티를. 1938년에 그 연극은 만들어졌다. 공상과학
쇼로 만들어졌다. 텔레비전에서, 영국에서. 그 다음 세 번째 단어. 허리케인. 단어 허리케인은 온다. 스페인 단어 허리칸. 그리고 그것은 기원한다. 이름인데, 마야 신, 마야인들의 신의 이름에서 기원을 한다. 이 허리칸이라는 게, 마야 신화 창조에서, 허락하는 날씨의 신이다. 바람, 폭풍, 불을 다스리는 날씨의 신이다. 그리고 그는 세 명의 신들 중에 한 명이다. 인간들을 만든. 얘가 바람, 폭풍, 불을 다스리는 날씨의 신인데, 또 사람을 만든 세 명의 신들이 따로 있는데, 걔 그들 중에 한 명이다라는 말이야. 내용일치 조심하라고 다시 한번 말을 한 거고. 19번에, 하지만 첫 번째 인간들을 창조했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첫 번째 얘네가 창조한 인간들이 열받게 했어, 그 신들을. 그래서 허락하니 약이 했어. 엄청 큰 홍수를, 이걸 다룬다 그랬잖아, 날씨를. 큰 홍수를 야기 했어. 그첫 번째 스페인의 접촉, 스페인 사람들이랑 마야 문명의 첫 번째 접촉은 1517년이었다. 스페인 탐험가들, 근데 were passing through, 통과하고 있던, 캐리비안이야, 캐리비안 해를 통과하고 있던 스페인 탐험가들은 경험했어. 허리케인을 경험했어. 그리고 픽업이 여기서 익히게 되었어. 배웠다 이 말이지. 익히게 되었다. 단어를. 그것을 나타내는 단어. 이시 말하는 게 이제 허리케인이잖아. 그것을 나타내는 단어를 익히게 되었다. 사람들로부터 그 지역에 있는. 영어에서 초기 사용들 중에 하나. 허리케인의 초기 사용들 중에 하나가 연극에서였다. 셰익스피어에 의한 1608년에. 마지막 단어, 햄버거. 단어 햄버거는 원래 온다. 함부르크, 이게 독일 지역의 이름이잖아. 동격이야. 독일의 두 번째 큰 도시인 함부르크에서 온다. 햄버거는 뜻합니다. 사람이나 물건. 햄부르크 지역의 사람이나 물건을 뜻한다. 독일에서. 기원은, 첫 번째 햄버거의 기원은 is not clear. 명확하지가 않아. 하지만 가주어진 주어, 이게 믿어진다. 햄버거가 만들어졌다, 발명되어졌다. 작은 마을에서, 텍사스에, 미국에 있는 1885년과 1904년 어디인가에, 그때 어딘가쯤에, 이게 만들어졌다, 작은 마을에서라고 믿어진다. 한 요리사가 위치시켰어, 두었어. 햄버거 스타일의 스테이크를 두 개의 그 빵, 슬라이스, 빵 조각 사이에 위치시켰어. 그리고 사람들이 시작했어, 부르는 것을. 그러한 음식을 햄버거로 부르기를 시작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이거 저거, such, 형용사, 명사. 그럼, 아, 요거 그거 아니구나. 미안. 그러한 음식을 햄버거로, 이거. 아, 잠시 착각했어. 아니야.